안녕하세요. 해독 식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좀 색다른 음식을 먹으면서 이열치열하는 느낌도 건강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는 닭가슴살과 야채로 간단하게 만들어서 별미로 즐기는 깻잎 닭가슴살 덮밥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재료 소개합니다. 예, 양파 한개쓸 거고요. 당근 한반개 정도 필요합니다. 고구마도 큰 것은 반 개, 작은 것은 한 개. 그리고 홍고추와 청고추, 그리고 당면 불린 거, 깻잎 한 20장 정도, 닭가슴살이 한 200g 정도, 그리고 늘 쓰는 맛간장 준비하시고, 참기름, 제거리 시럽, 그리고 조림장, 또 통깨 정도 준비하시면 되고요. 오늘 덮밥에 쓸 밥을 할 건데 한 2, 3인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재료는 마쳤습니다. 자, 이제 덮밥을 먹기 위해서 밥을 해야 돼서 밥을 먼저 안치겠습니다. 이런 덮밥 같은 거는 냄비에 고슬고슬하게 짓는 밥이 맛있거든요. 그래서 냄비밥을 할 건데 여러 가지 잡곡이 섞여서 모인 통곡식 종류, 곡식 종류들이 모인 통합된 쌀을 가지고 불려서 밥을 한번 해볼게요. 충분히 불린 쌀이기 때문에 물은 많이 잡지 않습니다. 고슬고슬하게 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덮어놓고 예, 밥을 지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손질을 좀 해야 되는데 재료들을요. 먼저 닭가슴살을 먼저 손질을 할게요. 한 200g 정도 되는데 예, 한 덩이를 우선 좀 반으로 등분을 할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입 크기로 썰어주면 됩니다. 예, 특별한 형식은 없지만 야채 크기하고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한입 크기로 썰어줄게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닭가슴살이 다 썰어졌으면 닭가슴살을 잠깐 재워놓을 건데요.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닭가슴살 양념은 너무 간단해요. 우리가 늘 쓰고 있는 조림장하고 맛간장만 있으면 되거든요. 조림장 두 테이블스푼 준비했는데 그중에서 반을 먼저 덜어서 닭가슴살을 먼저 재워 놓을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잘 양념에 재워 놓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깻잎을 조금 손질을 해야 되는데 깻잎을 잘 씻어서 너무 가늘지 않게 한 두께 한 1.5cm, 2cm 정도로 썰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깻잎이 정말 좋은, 너무너무 좋은 식품인데요. 그런데 깻잎은 유난히도 기생충이나 세균이 많아요. 그래서 잘 씻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 이파리 야채들은 무조건 항상 야채 세척기에 들어가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안전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홍고추 하나를 너무 크지 않은 어슷썰기로 썰어서 준비를 해볼 거고요. 또그 약간 그 청양고추인데 너무 맵지 않은 청양고추 중간 맵기로 한큰거한큰 거는 한개한두개 정도 해서 또 너무 크지 않은 길지 않은 어슷썰기로 썰어서 준비를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되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푸드커터 야채들을 준비를 해볼 건데 푸드커터를 아직 안 쓰시는 분들은 도마에서 하면서 따라오시고 푸드커터 쓰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하시면 되는데 자, 고구마를 이제 와플 모양 5번 칼날입니다. 와플 모양으로 썰 건데 왜 이렇게 썰냐면 딱딱한 야채들 이렇게 썰어내면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예, 얇게도 썰어지지만 중간에 무늬가 박히기 때문에 아주 그 야채가 부드러워져요. 네. 예, 그다음에 당근도 그렇게 할 건데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뭐 닭볶음 같은 거 하면 그 당근이나 고구마를 이제 우리가 굵게 썰어서 좀 익히는 시간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썰어내면 그냥 일반 야채처럼 부드럽게 바로 익고요. 드실 때도 아주 부드러워서 별로 그렇게 거친 느낌 없기 때문에 야채 잘안 먹는 식구들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칼날을 바꿔서 4번 칼날을 장착을 하시고요. 양파를 채를 썰 텐데 양파는 결이 있기 때문에 1번 칼날에 넣고 썰어 내리면 당연히 채가 돼서 내려오죠. 자, 이렇게 돼서 채를 썰어서 남은 것까지 마무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양파도 채가 다 썰어졌어요.
이렇게 준비가 잘 됐습니다. 이제 자 이러면 이제 덮밥에 쓸 닭고기 한번 이제 익히고 조리를 해볼 텐데요. 팬을 살짝 달궜습니다. 살짝만 예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짝 너무 센 불 하지 마시고요. 부드러운 중불에 예열을 해서 아까 우리 조림장에 재워놓았던 닭고기를 먼저 팬에 앉힙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썰어놓았던 당근도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고구마도 넣고요. 이렇게 고구마를 함께 쓰시면은 단맛이 다른 게 덜 들어가도 도움이 되죠. 이렇게 하고 양파도 넣었고요. 또 이제 홍고추, 청고추도 넣었고 물에 불려놨던 당면 한 50g 정도 준비했는데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당면도 조금 넣었고요. 좋아하시지 않는 분은 안 넣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맛간장 한 테이블스푼만 넣어주세요. 하시고 자 나머지 이제 그 남아있던 조림장을 다 넣어줍니다. 예. 이 조림장하고 맛간장만 만들어 놓으셨다면 너무 쉬워요. 그냥 야채가 냉장고에 있는 야채가 있다면 뭐 뭘 넣어도 상관없으니까 넣어서 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뚜껑을 덮어서 열을 한번 훅 올리세요. 자 그래서 열이 한번 훅 올라온 다음에 이제 저어주시면서 양념을 골고루 섞이도록 예 한번 섞어보세요. 자 불은 계속 켜져 있는 상태인데 부드러운 중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다 섞였을 때 제거리 시럽, 제거리 시럽 없는 분들은 사탕수수 비정제 사탕수수 넣으셔도 되고요. 네, 고구마가 들어갔기 때문에 단맛은 많이 안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해서 제거리 시럽만 한 테이블스푼 넣고 이제 같이 또 섞어서 양념이 골고루 다 입혀지고 섞어지도록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다 섞였으면 이제 뚜껑을 덮어서 한번 그냥 살짝 익혀내시고 볶는 느낌으로 익혀내시면 끝입니다. 예, 다 익었어요. 예, 난비에 이제 열이 한번 완전히 충전되면 끝났습니다. 자 보세요. 다 익었죠. 고기도 익었고 야채도 익었고 면도 함께 어우러지면서 예, 너무너무 먹음직스럽게 너무 간단하게 그죠? 이렇게 다 끝이 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섞어줘서 양념이 다 뱄으면 마지막으로 여기에 깻잎을 예, 우리가 준비해놨던 깻잎을 넣어서 섞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는데 깻잎은요 체지방도 감소시키고 빈혈도 예방되죠. 베타카로틴이나 철분 등이 풍부해서 그런 거죠. 특히 깻잎에 들어있는 파이토리라는 성분은 암세포도 자연살해되게 하고요. 암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성분들 그리고 다른 야채에 2-3배씩 들어있는 그런 여러가지 성분들이 굉장히 많은 굉장히 좋은 정말 이렇게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좋은 식품이랍니다. 자 이제 불은 껐고요. 그 다음에 참기름 한 테이블스푼 들어갔고 또 통깨를 예 이렇게 넉넉히 좀 뿌려서 다 섞어주면서 이제 참기름의 풍미가 함께 섞이도록 한번 해봅니다. 자 이제 완성이 다 되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너무 쉬웠죠? 이걸 뭐 고기를 따로 볶고 양념을 따로 입히고 이것저것 넣고 이렇게 안 하고 예 그냥 야채도 한 번에 입도록 얇은 두께로 내려왔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완성이 됐으면요 좀 전에 우리가 남비에 앉혀놓았던 밥이 이제 고슬고슬 잘 되었거든요. 자 이제 만들어 놓은 덮밥 재료를 위에 예쁘게 얹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시고 통깨를 뿌려서 마무리를 하시면 근사한 덮밥이 한 그릇이 나오죠. 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었죠. 조림장하고 맛간장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야채가 있다면 섞어서 하시면 되는 거죠. 자 통깨를 뿌려서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 이제 저희가 만든 양이 지금 한 2-3인분 정도 되거든요. 양이 크신 분들은 한 두 분 드실 거고 그렇지 않으면 세 분이 드실 수 있는 양이니까 오늘 한 두 분이 드시도록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또 밥 재료를 올려서 통깨를 넣고 뿌려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그 닭고기 덮밥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육류 중에 한 가지가 닭고기죠. 특히 오늘 사용한 닭가슴살은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뇌를 자극해주고요. 신경 전달 물질 분비도 촉진시켜서 활발한 두뇌 활동을 돕는 효능이 있습니다. 더위에 스트레스 받을 때 닭가슴살과 야채로 먹는 살짝 매운 덮밥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죠. 닭가슴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퍽퍽하다고 하지만 섬유질이 굉장히 가늘고요. 연해 지방이 거의 없어서 조리법에 따라서 소화가 어렵거나 산후조리 원기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식품입니다. 자, 오늘은 식탁의 명약이라고 불리는 깻잎과 그리고 야채들 그리고 닭가슴살을 함께 이용해서 깻잎 닭가슴살 덮밥을 만들어 봤습니다. 만드셔서 별미로 즐기시면서 더위도 이기시고 건강한 여름 날씨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